잘못하면 혼나야죠.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아들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막가파식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1야당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후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지금 대입을 앞두고 많이 떨고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바쁘게 살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3 당원 그리고 더불어청소년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엄마 몇 번 보고 이렇게 얼굴 보고 뭔가 대화를 나눠보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반갑고 또 많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작은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신 이후에 의외네요. 아니 뭐 할 말은 하고 살아요. 우리 보수당이 총선이랑 지선에서 계속 내리셨잖아요. 이제 보수당이 계속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일정의 견제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야당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계기로 나는 국대다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에 출범 주년설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도 열심히 학교 잘 같이 다니는 그냥 중학생이었는데 끝내 탄핵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그다음에 나도 그 변화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끼리 뭐 포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포럼에서 활동을 시작하다가 고3 당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는 국대다에 처음 이렇게 정치 입문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16강을 붙기 전까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16강 붙어놓고 통보했거든요. 사실 집에서 난리가 나죠. 원래 집안도 어떤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아예 없으세요? 연출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이상한 거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반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2주 전에 이 당의 기획조정국이라는 곳에서 나는 국대다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두 분을 뽑아서 연설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고요. 우선 그 당의 혁신이나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그 진정성과 용기에는 저도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발언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공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고3하고 뭐 국힘의 고3이 마치 거의 뭐 인종이 다른 것 마냥 누구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우월하지 않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발언 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1야당의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고3으로서 좀 많이 붕괴했고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제가 이준석 대표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이게 지금 거의 예전에 국민의 구태 정치와 뭐가 다르냐라는 좀 내용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고3 학생에 대해서 두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3 학생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3 학생이 더 우월하다라는 취지나 민주당의 고3 당원보다 국민의힘의 고3 당원이 더 우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비교의를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은 사과를 드리지만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인재풀을 양성하는 시스템 내지는 방법론에 있어서 비교의를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정 그룹을 나눴잖아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고3이 더 우월하다 라는 발언은 사실 인재를 양성하는 뭐 그런 제도하고는 일단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국민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지탄받을 만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민주당에는 인재를 뭐 거의 내리꽂듯이 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도 민주당의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 대변인이 되고 그 뒤로 최고위원까지 성장해서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나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장경태 국회의원도 평당원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던 또 우리 당 인재 양성 1호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박성민 비서관님이나 아니면은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당 내 검증 시스템을 거친 결과입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비교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당원을 넘어서 국민들께 소구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발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3이라는 유권자가 50만 정도가 되고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2030 중에서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고민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고3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냐, 장기판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입시에만 매몰되었어야 하고 이 정치라는 분야에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에 고3 학생으로서 참여하기만 해도 언론에서는 고3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당직 앞에다가 청년 붙이면 그게 청년 정신인 줄
문화이거든요. 청년 보좌역이라든지 청년 비서관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런 문화 자체가 청년을 우리 국민과 어떤 이질적인 존재로 구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고3 유권자가 어쨌든 새로 생겨난 개념이잖아요. 그런 만큼 고3의 입지력도 기성 정치권 안에서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치권에서 고3 이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서도 고3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거나 뭐 얼마 전에도 정예람 군이라고 국민 추천 인재로 들어온 인재가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태 청년 정치가 많이 이용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국민들께서 더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인이 지금 기성 정치 제도 안에서 계속 영입되어 오고 육성되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현상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사실 예민한 이슈인 만큼 학교에서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불문율입니다. 사실 그 이슈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얘기하면 싸우니까. 사실 뭐 정치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주류적인 주제로 떠오르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학교도 비슷합니다. 극단적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 때 그게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네가 페미니스트라서 내가 뭐라고 한다든지 네가 한남이라서 뭐라고 한다든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저급한 논리로 취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게 사실 공정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뭐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항상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사람은 많고 가져야 될 건 적습니다. 근데 그걸 갖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해나가면서 악의적으로 호도되면서 경쟁 자체가 뭔가 세대 간의 분열 아니면은 성별 간의 분열로 이어지는 이 현상들이 좀 뭐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역 갈등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남과 호남이라는 그런 지역 구도가 발생한 이후에 그것이 점점 더 어떻게 고착화 되냐 하면 뭐 대통령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 지역의 산업 인프라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이냐를 두고 이권 분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감정적인 고를 넘어서 실질적인 갈등으로 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젠더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이렇게 부각된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2030 세대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경력이 좋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작아지는 파이를 두고 이 파이를 갖고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이냐라고 경쟁하는 와중에 적수를 찾게 되고 그것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으로 악의적으로 비화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양극단의 목소리가 점점 중도층을 먹어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부류나 소위 얘기하는 가부장제에 찌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양극단의 사람들이 기존에는 특정 커뮤니티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논지만을 펴갔다면 이것이 점점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도층, 즉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대들을 감정적으로 경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 실질적인 이권을 두고 싸움을 하는 그 현상과 이렇게 융화가 되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중도층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 당 후보가 이대남에서 지지세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뭐 여태 행보나 뭐 선거에서도 사실 이대남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대 남자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사실 이준석 대표의 당선 과정에서도 이대남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남자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발언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이대남들이 조금 열광하는 지점은 여성에게 만약에 과도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점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시정하겠다 정도인데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런 비판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효과도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당을 어쨌든 비판하면서 올라왔고 지금 뭐 사실 이준석 대표가 좀 그게 있잖아요. 삐지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보통은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도 잘 행보를 조심하는 편인데 당당하게 윤핵관 사무실도 가고 이런 행보를 봤을 때 박근혜 키즈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왔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워갈 만한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공대형 같아요. 좀 차갑고 아,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은 머리 스타일도 이준석 대표랑 되게 그럼 비슷해요. 까고 왔어요. 이준석 대표도 원래 머리를 잘 안 올리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막 머리 무스 바르고 이런 성격은 아닌데 지난번에 양준희 대변인이 다른 그 인터뷰 나가서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정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때는 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다 사람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과형이잖아요. 공대 오빠죠. 네, 공대 오빠니까.
이번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국민께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정까지 명확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법조인 출신에 굉장히 정의와 공정을 중요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공정과 정의만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후보의 행정력을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거치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행정력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사후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성남시장 때 모라토리엄 선언하셨었거든요. 그게 사실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책임 없는 시정을 하신 겁니다. 그것 더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았지만 대장동 관련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행정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실행된 행정력이었냐 하는 부분은 아직도 국민들께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뜨기 시작한 거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라는 기치로 법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그것을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에 국민들께서 감동하셔서 항상 윤석열 후보가 대부분 우위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뭐 요새 골든크로스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 추세를 봐야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치와 그 공정이라는 본인의 가치관 하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대 표가 사실 이렇게 하나로 몰리는 경향도 아니고 특정 하나로 쏠리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후보가 당사자와 닮아있냐를 가지고 그 표가 그래도 한쪽으로 결집될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도 그 FM코리아인가요? 뭐 커뮤니티에 글 하나 올리긴 했습니다. 뭐 굉장히 굉장히 뭐 많은 안 좋은 반응들이 있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후보 자체도 어쨌든 당사자에게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변화의 노력들이 사실 국민들께 인정받으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30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민주당이 서울만 봤을 때 25개 지역구 다 먹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다 먹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거 양상만 봐도 2030 세대가 특정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을 보고 선호한다기보다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냐를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좀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2030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50대, 60대 아저씨들이잖아요. 60대 청년 현장이죠. 서결이 형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도 뭐 MZ 따가지고 E, Z, 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MZ세대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 당도 똑같습니다. 민지야 부탁해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네, 60대 청년 현장에 민지 찾으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각자가 납세 의무도 정확하게 지고 있다면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만약에 저소득층이 더 어렵다 하면 저소득층 지원을 조금 더 두텁게 하면 됩니다.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선배가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고 거기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세법의 취지를 좀 보면요. 세금을 거둔 다음에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실현한다라는 것이 세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법의 취지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복지를 어떻게 두텁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보편복지라고 하면 이 돈을 거둔 다음에 다시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배급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자주 펼치는 논리가 있습니다. 고소득층들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나는 이만큼 세금을 내는데 왜 나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냐. 그런 조세저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의 전제는 증세입니다. 본인이 소득분위로 따졌을 때 상위계층이라고 쳤을 때 자신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 3천만 원 더 주는데 한 달에 8만 원 준다 그러면 조세저항이 부식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이재명 후보가 뭐 8만 원 더 주고 3천만 원 가져간다 뭐 그걸 발언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항상 너네는 빠져있어 너네는 돈 많으니까 너네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하라고 얘기하게 되면 계속 저는 고소득자들이 뭐 탈세하거나 납세 의무를 정확하게 지지 않으려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복지는 복지대로 해주되 증세를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까지 두텁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께서 공식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제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저항이나 자신들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증세를 감행하고 자신들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소득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명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만 봐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도 데이터 5기가 주겠다, 청년수당 얼마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청년 기본소득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렵게 사시는 청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는 이 청년에 대한 복지라기보다는 그 계층에 대한 특별한 복지로 지금보다 우리가 복지를 두텁게 해나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물입니다.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아갈 수 있을지, 그 배 위에서 그물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의 역할을 지금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현금을 지어주겠다라는 공약이 꽤 많은데, 저는 양당 후보들이 그런 현금을 지어주겠다는 일회성 공약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갈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일회성 현금 지원이 청년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굉장히 역효과인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는데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은 결국 불가피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투잡쓰리 잡뛰는 청년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100만 원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발판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글쎄 수혜성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들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산업 성장과 결합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현금성 지원을 두텁게 하고 선별 지원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다면 선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지원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본인의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스스로 짤 수 있는 그런 사회 구도 현상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또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행정력이 막가파식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도 속이 시원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기치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정을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부러웠던 점은, 다른 정치인들은 보면은 논란이라는 게 생겼을 때 그냥 회피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전공법입니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자신이 직접 그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해명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후보의 가장 이점이자 가장 큰 포인트는 신선함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인사였지만 지금은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윤석열 후보가 잘 이끌어 나간다면 뭐 제가 여기서 뭐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다, 뭐 아니면은 뭐 대선 승리 뭐 이런 발언은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또 그 신선함을 무기로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뭐 바람은 있습니다. 서로 힘드네요. 저는 지금까지 가장 민주당에게 분노했던 지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조국 사태였을 겁니다. 그 자녀의 허위스펙 논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저도 그렇고 당사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입되는 부분도 있었고, 공정이라는 기치를 걸고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여러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면서 분노했던 것이 큰데, 만약에 본인의 부인에게도 검증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허위 경력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그땐 저도 비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정이라는 잣대는 동일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것이 탄로가 난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그때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사실 여러 국민께서도 분개하셨습니다. 제1야당이 근데 그때 가장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의 대선 후보 보면 그 제1야당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후보가 뭐 사실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인정할 거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 본인께서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도 뭐 이재명 후보 논란에 있어서도 저도 뭐 잠싸질 마음 없고요. 공정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회의 문화나 여러 가지 관습에 따라서 각자 특수하게 형성되는 문화일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가족이나 배우자나 아들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의 다방면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공정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께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셨다면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이 지금 하시는 일련의 그런 논란들이나, 물론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축적해오신 여러 가지 대선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형수 욕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치권에서 막말은 항상 언제나 좀 큰 화두였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부분에서는 젠더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박 같은 경우에는 후보께서 바로 국민들께 사과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거 있으면 아들도 모두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실 당연한 거고요. 후보는 당연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지, 저희 둘 다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혼나야죠. 아, 그럼요. 이거 사실 이것도 공정의 키워드거든요. 예. 분명히 자기가 한 게 있으면 그대로 그 결과까지 승복하는 게 사실 공정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고요. 뭐 잘못하면 혼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 다 급급하신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지지율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 뭐 골든크로스가 뭐 매일같이 찍기도 하니까 사실 두 후보께서도 많이 급하신 마음에 서로 뭐 비방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제스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중점으로 봐주셔야 될 건 우리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아들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포인트일 뿐 중요한 건 후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정에 있어서 많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거티브는 양념이다. 비빔밥에 비유해보면요. 지금은 밥에 고추장을 치는 게 아니라 고추장에다가 밥을 말고 있는 겁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강도되고 있는 것이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정말 3월 9일에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상대당 후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논란 불식시키겠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당당해지는 후보가 먼저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0대의 공정하고 20대의 공정하고 뭐 30대의 공정하고 뭐 사실 공정이라는 잣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것. 그게 가장 공정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10대, 20대, 30대의 공정의 키워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얼마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잘 따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만 한다면 앞으로 공정이란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면 되고요. 과정은 공정하면 되고요. 결과가 정의로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포커스에 따라서 정치권이 지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평등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과정이 공정한 것이 먼저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회가 평등하다는 것은 그 실질적인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그 계층에게 기회에 달리기선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보조장치를 달아주는 것이 기회 평등일 것이고요. 과정의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조국 교수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같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특권과 자신들만의 이권으로 자녀에 대해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과정에서의 공정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의 정의는 자동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것이 저도 어느 세대의 공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사회의 기준들이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정일 것이기 때문에 여야 양당이 모두 그 공정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